예, 이제 그 횡비턴 검토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의 예제에서는 횡비틈을 검토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횡지지가 충분하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횡비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었는데, 부분 횡지지인 경우에는 횡비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지지가 충분한지를 일단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충분치 않으면 허용력을 감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횡비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표가 표 5의 1이고요. 이 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그 기호의 명칭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여기 보면 이제 B라는 거 있잖아요. B. B가 뭐냐면 압축 플랜지 폭이에요. 압축 플랜지. 예. 지난번에도 이제 횡비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상도 보고 그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횡비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인장 쪽 플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돌아갈 때 이렇게 생긴 게 힘을 받아서 변형이 되다가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 회전이 되면서 비틈 좌굴이 일어나는데, 이 회전이 될때 움직이는 게 상부 플랜지잖아요. 그죠? 상부 플랜지. 그러니까 상부 플랜지 압축을 받는 쪽, 그죠? 요게 압축을 받고 있으니까 압축을 받고 있는 쪽의 플랜지의 폭이에요. 압축을 받고 있는 쪽의 플랜지의 폭. 예. 뭐 대칭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비대칭인 경우에는 그걸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L. L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BGG 길이다. 예, 비지지 길이 하니까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될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게 주 보, 예, 주 걷어, 예, 주 걷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가로보가 있단 말이에요. 가로보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횡지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면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맨 위에서 평면으로. 그러면은 요 지지 거리 있죠? 이렇게 횡지지 거리, 그게 L입니다. 횡지지 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B분의 1 있잖아요. B분의 1. B분의 1이 그 횡비틈 좌굴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에 대한 어떤 기준 값이 됩니다. 예. 핵심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핵심 파라미터. 자, 이제 중간이긴 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 자굴의 핵심 파라미터는 뭔가요? 전체 자굴의 핵심 파라미터는 R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북부 자굴의 핵심 파라미터는 T분의 B죠. 예. 그래서 이게 크면 클수록, 전체 자굴이 일어나기가 쉬워지고, 이게 크면 클수록 북부 자굴이 일어나기 쉬워지고, 마찬가지로 요게 크면 클수록, 횡비틈 자굴이 일어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예, 요러한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좌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잘안 보이네요. 예. L.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AW랑 AC가 있죠. 그러면 AW는 뭐냐면 웹의 총 단면적이에요. 왜? 복부판에 총 단면적.
그리고 AC는 압축 플랜지의 단면적이에요. 예, 요 단면적이죠, 요 단면적.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K라는 게 있습니다. AC분의 AW가 2보다 클때 나오는 개수가 하나 있는데 K인데, K는 루트의 3 플러스 2AC분의 AW,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들어가 있는 각그 변수들 있죠? B, L, 기호들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표 5의 1은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이 횡비틈 그 좌골 검토를 할때 적용하는 그 모멘트 값, 모멘트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더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횡지지점 간의 모멘트가 이렇게 뭐 m이면 m으로 동일한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때는 이제 적용하는 모멘트가, 그죠? 이때는 검토하는 모멘트가 그냥 m이죠, 그죠? m을 적용하면 되죠. 똑같으니까 어느 위치에서나. 근데 지지점 간의 그 모멘트가 이게 달라질 때, 지지점 사이에서 휜 모멘트가 변하는 경우, 한쪽은 M1이고 한쪽은 M2. 근데 M1이 더 크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M1이 일단은 M2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했을 때, 모멘트를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 모멘트를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했을 때그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equivalent라고 하는데,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 그걸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맥시멈, 둘 중에서 맥시멈을 찾는 거예요. 0.6 M1 플러스 0.4 M2 하고 0.4 M1. 예. 그러니까 요둘 중에서 요한 덩어리 있죠? 요한 덩어리랑 요두 개를 계산을 해봐서 큰 값을 MQ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응력 검토를 할 때, 횡비틈에 대한 응력 검토를 할 때, 요 MQ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횡지지점 사이에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횡지지점 사이에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여기에는 지금 뭐 집중하중이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없을 때는 그 지지점에 걸리는 모멘트만 가지고 MEQ를 구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중도 지금 변하고 있죠. 하중도 변하고 있고, 그 중간에 또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때는 어떻게 그 MEQ를 적용을 할 거냐 했을 때는, 자, 요거를 이제 W라고 봤을 때, 요 추가되는 거, 요 점선까지 있죠, 점선. 점선에 대한 영향은 요 MEQ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점선의 영향은. 그러니까 요 지지점 간의 모멘트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델타 M 맥스를 더해주는데, 델타 M 맥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단순보로 봤을 때 W에 의한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8분의 W L 제곱이 되는 거죠. L을 이제 요 지각 길이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L로 보게 되면 요 델타 mmax라는 게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mq는 어떻게 될까요? 요 상황에서의 mq는 mq는 max 여기 모멘트 바뀌니까 그대로 앞에 거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0.4m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델타 mmax인데 요 등분포인 경우에는 8분의 w L제곱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집중하중이 걸려 있다 그러면, 집중하중이 걸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집중하중이 중앙에 W고, 집중하중이 이렇게 중앙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러면은 뭐가 더 플러스가 될까요? 플러스 4분의 P, L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지점을 단순보로 보고, 발생하는 최대 모멘트를, 플러스만 해주면, 예, 그게, MEQ로 이제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하는 건지가 잘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책에 예제 5의 2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약간 응용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변형시켜 가지고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휘부제의 응력을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용력 검토죠. 강종은 SM400이고요. 강종은 SM400. 그다음에 여기 이제 Q는 이제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그 교재에서는 이걸 미지수로 해놨는데 저는 이거를 20kN/m로 주겠습니다. 예, 이게 주어진 거예요. 기본. 자,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응력 검토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은 비대칭이 아니라 이제 대칭 단면으로 이렇게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일단 SM400이니까 FBA 허용응력은 140 메가파스칼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 횡비틈을 하고 나면 횡비틈 검토를 하고 났을 때그 압축 측, 요 압축 측의 허용력은 감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인장 측은 감소가 될 이유가 없죠. 인장 측은 감소가 될 이유가 없는데, 압축 측은 횡비틈 때문에 허용력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L, 비지지 거리죠. 예, 비지지 거리. L은 얼마죠? 그림을 잘 보면. 지금, 횡지지가 돼 있는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랑 여기랑 또 연결돼 있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횡지지 거리는 전체 길이는 20이지만 횡지지 거리는 10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m가 됩니다. 그 다음에 B. B는 얼마인가요? B. B는 여기에서 봐야 돼요. 압축축. 압축축 플랜지의 폭이죠. 그러니까 이건 400이지만, 단위를 맞춰서 0.4m라고 써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b분의 l을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b분의 l은 0.4분의 10이 되니까 이게 25가 되고, 이게 표에서 보면 어느 범위냐면 b분의 l이 4.5하고 30 사이의 범위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식을 적용을 할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표를 봐볼까요? 4.5가 아니고 4.6이네요. 그죠? 4.6. 4.6하고 30이니까 충분한 횡지지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4.6보다 작아야 충분한 횡지지라고 보고 허용력 그대로를 볼수 있는데, 4.6보다 크기 때문에 충분한 횡지지가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허용력을 감소시켜야 된다. 어디 허용력이요? 압축축. 압축축 허용력을 감소시켜야 된다. 요 식을 이용을 해서요. 그러니까 적용해야 될 식은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걸 적용해야 될지를 확인해 보려면은 요걸 먼저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2보다 작은지. 그래서 그거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AW는 10 곱하기 1000이 1000이니까 만이죠? 만 밀리미터 제곱이고, 그 다음에 AC는 400 곱하기 20이죠? 그러니까 8000이 되고, AC분의 AW는 8000분의 만이 되니까 1.25죠. 그거는 2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맞죠. 그죠? 이 범위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판 두께가 지금 20mm잖아요. 아무리 커봤자 20mm니까 요거죠. 그40 이하에 포함이 되니까 요 컬럼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분의 l을 아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죠? b분의 l이 25가 나왔으니까 요 범위죠. 예, 요 범위에 들어오니까 20. 예, 지금 별표한 식을 적용을 해서 허용력을 감소시켜야 된다. 예, 요게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F, B, CA. 여기서 B는 밴딩이고, C는 컴프레션이고, A는 얼라우블이에요. 압축축 허용력이에요. 이거는 140 빼기 2.49 b분의 l 빼기 4.6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40 빼기 2.49
49에다가 25 빼기 4.6. 계산을 하면 89.2가 됩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죠? 89.2 메가파스칼이 돼. 자, 그러면 허용력은 끝낸 겁니다. 허용력, 압축축 허용력은 끝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응력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단면에 단면 2,000m 계산해 봐야겠죠? 단면 2,000m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I는 일단 플랜지 쪽400 곱하기 20 면적, 그 다음에 중립축에서 플랜지 도심까지의 거리가 510이고, 그게 두 개가 있죠? 플러스 12분의 400 곱하기 20의 세제곱, 고객의 두 개가 있으니까 2 해주고, 더하기, 웹, 복부판의 단면 2,000m, 12분의 BH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49.98 곱하기 10의 8승 밀리미터 4제곱. 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력 검토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MEQ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행비 틈을 적용할 때는 MEQ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MEQ를 얼마냐 계산하기 위해서 Mmax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Mmax는 8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000kN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빔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빔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걸려 있고 그 횡지지가 돼 있는데 X표로 친 데가 횡지지인데 지금 요쪽 요 지점의 모멘트 그죠? 요 지점의 모멘트랑 요 지점의 모멘트를 이용을 해서 MEQ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모멘트. 그래서 Mmax를 구했으니까 지금 요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한 겁니다. 요 지점의 모멘트. M1을 구한 거죠. 그죠? M1. 여기 M2는 제로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뜯어가지고 이제 볼게요. 요 부분만 뜯어서 보면 자, 여기에 M1이 걸리고 있는데 M1이 1000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M2가 걸리고 있는데 M2는 0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예, 하중도 걸려 있죠? 20 킬로뉴턴 퍼 미터. 예, 그러니까 MEQ를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계산한 그 식, 그죠? 아까 함께 본 식에 의해서 일단 뭐가 더 큰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예. MEQ는 맥시멈, 그죠? 맥시멈 0.6 M1 플러스 0.4 M2 하고 0.4 M1이죠. 예. 요거의 맥시멈 플러스 8분의 W가 20이니까 20 곱하기 요 지간 길이는 12죠, 10m.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결정을 내야겠어요.
0.6 M1 더하기 0.4 M2 하고, 여기서 M2가 0이니까, 그죠? 0이니까 날라가니까 0.6 M1하고 0.4 M1 요거 비교하는 거니까 당연히 0.6 M1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게 더큰 거다라는 거죠. 그죠? 당연히 0.6 M1이 0.4 M1보다 크니까 요거는 0.6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죠. 1000. 그러면은 600이네요. 600. 그래서 얘는 600 더하기 8분의 20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850kN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MEQ는 850kN 미터. 이렇게까지 이제 좀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응력 검토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응력 검토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FB, 응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B는 I분의 MI인데, M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MEQ를 집어넣는 거예요. 횡비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Y를 쓰고, I는 얼마죠?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49.98 곱하기 10의 8승, 그 다음에 85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y는 520 해주면 88.4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러면 FB는 88.4 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B, C, A가 얼마였죠? 아까 계산했을 때 89.2가 나왔죠? 그러면 89.2가 이보다 이게 더 작잖아요, 그죠? 짠, 이렇게 작으니까 따라서 오케이. 응력 검토 했을 때 허용력보다 작기 때문에 오케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허용력을 감소시키고, 횡비틈 할 때, 횡비틈 검토할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 하나는 F, B, C, A를 계산해야 된다. 5.2를 통해서, 5.2를 통해서, 그 다음에 MEQ를 계산해야 된다. MEQ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횡지지점 간의 모멘트의 변화라든지 그 사이에 하중이 작용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MEQ를 결정을 하고, MEQ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MEQ를 가지고 응력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BCA를 가지고 기준값을, 허용력 기준값을 잡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발생된 응력이 허용치보다 작은지 확인을 해서 NG인지 OK인지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횡비틈 검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